얘는 낡으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했어요. 네. 세 명이 보고 있네. 네? 세 명이 보고 있어. 아, 이게 참 신원들이고 수업할 수 있는. 여기 보시면 이게 94년도에 네. 사실 이 그림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다. 그게 84년도에 제가 교직을 시작했고 딱 10년째 될 때 원래 제가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를 했었다가 중학교로 갔는데 이 여중으로 발령을 낸 거야. 고등학교 애들 이런 애들하고 수업하다가 여중 애들하고 수업을 하니까 무슨 애들한테 잔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. 그래서 수업이 거의 멘붕어다시피 했어요. 그리고 어떤 이제 좀 어떤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데 있어요. 근데 지금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 연습장에 보니까 만화가 많이 잔뜩 그려져 있는 거야. 그래서 어라 너 혹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만화로 그려줄 수 있겠니?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뭘 그려왔어요. 15번. 근데 제가 얘를 격려해주는 차원으로 단어에 밑줄 지고 나눠줬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 그 당시에 학교 붕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어요. 94년도에. 94년도가 우리 선배들이 얘네들 신세대들 때문에 막 도망가듯이 명퇴했던 시기. 근데 저는 이걸 낳는 거예요. 다행히. 얘네들과 이거 보니까 애들이 이걸 나눠주니까 이거 풀으려고 미친듯이 적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. 그래서 제가 수업을 여기서 발견해낸 게 있어요. 이 아이는 근데 그 당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600명 중에 597등이잖아요. 저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얘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었다. 그럼 얘가 몇 등이었을까?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는 수학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내서 그다음부터는 전부 애들에게 그 과제를 표현하는 과제를 했어요. 그래서 이름하여 픽셔너리. 그림 사전 픽셔너리 들어보셨죠? 그게 얘가 언제였죠? 94년도.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화가 됐죠.